닭다리 먹어볼까? 서로 다른 치킨집에서 시켰지. 한상 가득 채운 닭다리들을 보기만 해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영상 맛있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닭다리 30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30개를 먹잖아요. 그래서 BBQ, 처갓집, BHC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시켜봤거든요. 근데 처갓집은 이렇게 반반으로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먹어보기 전에 브랜드별로 닭다리를 몇 개씩 주는지 온 김에 한번 세보죠. 자, 먼저 BBQ. BBQ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BHC,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은 저는 반반에서 양념값 1,000원이 추가돼서 20,000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닭다리 10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BHC거든요? BBQ. 큰 애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BBQ가 좀 더 커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어보면 또 맛도 얼마나 다를지 알게 되겠죠? 맛있겠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황홀 먼저. 처갓집. 그다음 BHC. BHC가 튀김 상태는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느꼈거든. 과연 어떨지. 와, 근데 셋 다 맛이 진짜 다르다. 확실히 그 쓰는 기름이 달라서 그런지 완전 다른데요. 와, 근데 처갓집이 의외로 괜찮았던 게 추억이 가득했던 그런 향?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약간 이런 튀김옷?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 더 먹어야지. 먹는 김에 한 입에 먹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먼저 먹어야 돼요, 일단. 하고 양념 진짜 맛있다. 진짜 이런 양념 맛 오랜만이네. 와, 근데 만족감 장난 아니다. 야, 닭다리를 한 마리를 시켜서 이렇게 먹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거는 많이 깔아놓은 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양념 너무 맛있다. 그럼 다른 양념 좀 먹어볼까? 꼬다리는 먹어.
황홀은 조심하세요. 입천장 까지겄어. 자 일단 콜라. 이번엔 BHC 양념. 양념 닭살 미쳤는데 이거.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그 안에 닭다리살이 부드러우면서 살짝 쫄깃한 거예요. 황홀. 머스타드가 있으니까. 얘가 비비큐 머스타드보다 좀 더 가볍고 상큼한 맛이 나요. 근데 먹다 보니까 다 좋은 닭을 쓸 것 같긴 한데 굳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BBQ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처갓집, 그 다음이 BHC야. 근데 뭐 아시겠지만 BHC도 맛있잖아요? 아, 몇 개 먹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예스! 열두 개나 먹었어. 와, 이게 열 마리가 한 마리잖아요. 많이 먹었다. 여기서 더 먹을 수 있지만 딱 여기서 끝내는 게 아주 기분 좋고 만족감 최고조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여러분들도 닭다리 시켜 드시죠? 어디 닭다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닭다리 몇 개나 드실 수 있을 것 같은지 또는 최대로 몇 개나 먹어봤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맛있어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